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재 시간은 2010년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본 기자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신문은 어제 오늘 발행된 신문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그 이름에 1999년 6월 8일자 신문입니다. 오래된 신문이죠. 그때 본 기자는 이 통신문, 본 기자가 만드는 이 신문, 10년, 20년, 30년, 피눈물을 흘리면서 만들고 있는 신문. 그날, 탑 헤드라인 뉴스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라. 촉구하는 대사설을 썼습니다. 그 다음 바로 그 밑에 서브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김일성이건 김정일이건 간에 이제 남한의 대북정책, 포용정책, 퍼주기 정책은 최후의 마지막 카드다.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김대중 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대북 포용정책이 마지막 정책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명심하라. 그러한 요지로 사설을 썼던 것입니다. 김대중,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까지 연결된 그들은 우리 북한을 돕기 위한 소위 핵백 포용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실패하자 다시 등장한 이명박 정부, 이제 포용 정책은 물건을 갖다 이제 없습니다. 속된 말로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자 노스코리아 김정일 팀들은 남한의 소위 대북정책, 포용정책이 중단되자 홧김에 오입질을 한다고 금강산의 강강은 우리 남측 한강자입니까? 여자를 총격살해했습니다. 아예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 언제입니까? 신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인터넷 방송은 이것이 핫 이슈가 되겠습니다만은 해군 초기함 침몰 103명 중 약 4,50명이 실종됐죠. 네, 우리 해군 군함이 침몰한 그 배경 원인 이제 분석이 됐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재 시간 그 침몰 배경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본 기자는 좀 속된 표현을 했다 할까요? 아니면 경박한, 경솔한 예단을 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우리 군함의 침몰의 원인은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으나 서해 북방 한계선 아래쪽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 서해에서 모욕을 당한 북한 해군들이 앞으로 적당한 시간에 보복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 결과 이와 같은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기자는 금강산에서 조용한 증거인멸,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총살 행위가 있었듯이 이번 우리 해군 군함에 대한 공격도 침몰 배경도 노스코리아 그 해군 특수부 잠수부들이 수중 팀들이 공격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공조하여 러시아인데 인공위성에서 북한 잠수함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었던가 그 동선 라인들을 한번 추적해보면은 잠수함들이 우리 해군 함정들의 훈련 그 기한 시간에 바다 밑에서 어떤 작동을 했는지도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부장 오늘 남북 분단 이후 1945년 해방 이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고 둘로 쪼개져 나누어져 분열되어 있는 이 민족 상태에서 오늘 2010년 3월 26일까지 노스코리아가 사우스코리아 동조 해외 군함까지 공격하는
그런 사태 발생을 볼 때 실로 안타깝다, 착잡하다 그런 심정으로 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2010년 3월 27일 토요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어쨌든 본기자는 오늘 이 시간은 아직 4월 4일 부활절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시고 살만에 장 부활하셨다는 그 기록 역사를 우리는 상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간은 3월 27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고난주간, 우리 민족의 고난주간을 상기해볼 때 또다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분단민족, 아직도 남북한의 이념 대결 구도에서 절대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노스코리아를 향해서 언제까지 얼마나 더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노스코리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남한 함정 군함을 공격했다고 보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신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웬일입니까? 분단된 남북한 2070년 오늘 남쪽에서는 남쪽대로 아직도 너는 좌파다 진보다 보수다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대표까지 며칠 전에 보문사 주지 넘긴 선입니까? 그 사람이 좌파다 운동권 선입니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소위 한나라당 집권여당 대표가 좌파 선임이다 그 지적 한마디에 국내가 좀 시끄럽습니다. 독이 북한은 북한대로 화폐 계획을 주도했던 관리가 그 계획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했다는 뉴스가 나와있고 그뿐입니까? 그뿐입니까? 정치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아니면 그도 총살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6.25 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했던 김정일의 최측근 김용순 대남 비서도 행방불명입니다. 죽이고 책임을 묻는 그 북한의 소위 통치권자의 독재, 살인 독재의 체제를 볼 때 우리는 한반도가 우선적으로 있는 공화국 깃발도 깃발입니다만 우리 서울의 이 태극기도 어쩜 문제가 있잖아요. 생각해봅니다. 태극문이 보십시오. 음과 양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분단 분열된 판문점이 있는 듯한 휴전선이 있는 것 같은 비무장지대가 있는 듯한 이런 선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본 기자는 좀 비약해서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 태극기를 만든 사람은 만든 사람들의 착상과 구도가 있었겠습니다만 왜 이런 식으로 분단, 분열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본 기자의 오늘 이 얘기입니다.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방송을 시작하는 본 기자는 어쨌든 우리 LA 로스앤젤레스 이 유명한 LA 어제 그저께 있었던 뉴스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사우스코리아 북한 문제를 짚고 끝내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런 날은 우리 LA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마라톤 행사 42.19km 달리는 마라톤입니까? 어쨌든 약 1만 명, 2만 명이 참가하는 그 대규모 행사 문제의 마라톤 코스가 우리 LA 코레타운 올림픽하를 격려해서 달리게 되어 있었는데 이때까지 몇 달 전, 몇 년 전에 우리 LA 목사 몇 분이 나서서 안 된다 일요일날 일요일날 우리 주일 LA에 지장이 많다 LA 마라톤 코스를 바꿔라